요즘 집에서 네스프레소 많이 사용하시죠? 커피 기계도 작고 또 드립 커피도 아닌데 커피 맛이 맛있으면 얼마나 있겠어?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제 사용할 때마다 그 맛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. 이렇게 작은 기계에서 어떻게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기술이 놀랍기만 한데요. 그런데 네스프레소의 문제점은 매번 사용할 때마다 캡슐이 나온다는 거죠. 요즘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, 캡슐을 이렇게 소비하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플라스틱 캡슐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직접 원하는 커피를 담아 먹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 캡슐을 소개합니다. 제품을 열어보면요. 간단하게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스푼, 그리고 커피 누름봉, 마지막에 스테인리스 캡슐이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실제 캡슐 모양으로 생겼어요. 그리고 뭐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솔도 이렇게 들어 있네요.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스테인리스 캡슐에 에스프레소 사이즈로 분쇄한 적당량의 커피를 먼저 넣어주세요. 커피가 다 넣어졌으면 누름봉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너무 세게 누르면 커피가 추출되지 않겠죠?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을 잘 결합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 제품의 단점은 이 뚜껑 열고 닫는 게 조금 힘들어요. 뚜껑이 결합이 되면 짠! 네스프레소에 사용할 스테인리스 캡슐 완성입니다. 네, 저도 이 제품을 지금 처음 사용해 보는데요. 실제로 제대로 추출되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.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캡슐을 넣고요. 들어가긴 잘 들어가네요. 결합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. 캡슐이 조금 뜨거워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캡슐을 열어보면 안에 커피 케이크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? 이것만 제거하면 스테인리스 캡슐을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간편하네요. 캡슐에 커피를 좀더 채우면 진한 맛은 나긴 하지만 에스프레소라고 하기에는 맛이 연한 편이고요.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즐기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네스프레소 스테인리스 캡슐의 장점은 우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부가적으로 플라스틱 캡슐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하는 커피를 넣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단점은 사실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. 커피를 넣고 빼고 추출하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고, 그리고 진한 커피가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요. 연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이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